하나님께서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기가 거하던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이 자기 삶 속에 이루어질 조짐이 안 보인단 말이죠. 자기에게 자식이 태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혹시 내 집에서 키운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 말씀 자체는 믿었죠. 그런데 자기 몸에서 자식이 태어나지 아니하니까 당시 다른 사람들을 양자로 삼아서 모든 것을 상속해주는 중근동의 관습을 쫓아서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방법을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던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엘리에셀은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너 상속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사람은 양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태어나는 자식이다. 아브라함은 참 믿기가 어려웠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자식도 한 명도 없는데 너에게 한 명의 자식 주겠다, 한 가문을 일으키게 해주겠다 그러면 믿기가 쉽겠지만, 자식 한 명 없는데 어쨌든 네 몸에서 자식이 태어나고 그로 인해서 큰 민족이 생길 것이다,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당신 자신을 위해서 희생제물을 쪼개어서 그 희생제물들을 마주 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해가 졌을 때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의 형상으로 아브라함이 쪼개어서 마주 놓은 그 희생제물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옛날 근동지방의 사람들은 서로 계약을 할 때, 서로 언약을 할 때 짐승을 쪼개어서 마주 벌려놓고 그 사이를 계약 당사자들이 함께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계약, 이 약속을 파기하는 사람은 이처럼 쪼개어진 짐승과 같이 죽을 거라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짐승을 쪼개어서 마주 벌려놓고 그 사이를 계약 당사자들이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지금 체결하는 이 계약 내용에 대해서 우리 각자는 목숨을 걸고 철저하게 지킬 것을 맹세한다는 예식이었습니다. 바로 그 인간의 관습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쪼개어내온 재물 사이를 지나가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지나가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약속을 주니까 이제 네가 나만 쫓아서 살겠다고 맹세하면서 지나가라, 이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맹세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짐승을 벌려놓게 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습니다. 내가 너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아브라함, 너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바르게 살 수 있고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믿음으로만 상급과 방패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었을 것이면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오늘 창세기 16장은 바로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세월이 흘렀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여전히 아이를 갖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지금 아브라함 부부는 가나안 땅에 있는데 본래 아브라함 부부는 가나안 땅에서 700km나 떨어져 있는 하란에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해 왔잖아요. 그러면 가나안에서 하란이 700km 떨어져 있으면 애굽에서 하란은 더 먼 거죠. 그런데 하란에서 살던 아브라함 부부에게 어떻게 애굽 여종이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 해답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왔는데 오고 나니까 아주 혹독한 흉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잠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켜야 할 가나안 땅을 떠나서 풍요로운 애굽 땅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애굽 땅으로 넘어가면서 공연히 아브라함 마음속에 불안이 스며들었죠. 내 아내가 예쁜데 내가 애굽 갔을 때 애굽 사람들이 분명히 내 아내를 빼앗으려고 나를 죽일 거야. 그래서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였죠. 그 말을 믿은 애굽 사람들이 사례의 미모를 바로 왕에게 이야기했고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자기의 후궁으로 맞아들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16절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사례를 자기 후궁으로 이제 들어오게 했으니까 그 바로왕의 입장에서 보면 후궁이 될 사례의 오빠 아브라함은 자기 처남이잖아요. 그래서 예물을 보내면서 온갖 가축과 노비도 딸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딸려간 노비 가운데에 애굽의 여종들이 함께 섞여 있었고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그 여인 중에 한 명은 하갈의 여종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 알게 됩니다. 2절입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지금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지금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때까지 그저 아이를 못난 상태인 거죠. 그런데 사례는 뭐라고 얘기해요? 과거형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셨다. 이제 끝났다. 사례가 지금 속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이를 잉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속단하면 남은 건 뭐예요? 아, 내가 지금 아이를 못 낳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야 믿으면 기다림이 남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출산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라고 자기가 결론을 내려버리면 그 다음에 남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뿐인 것이죠. 사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자기 여종 하갈 애굽 여자 있지 않습니까?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자기의 여종 하갈과 함께 동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생기면 그 자식은 하갈의 자식이 될 것 같은데 사례가 뭐라 그래요?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하갈이 자녀를 놓으면 그것이 내 자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사회 관습으로는 여자에게 딸린 여종은 주인의 소유거든요. 그 노예가 자식을 놓으면 그 자식은 주인의 소유가 돼. 그러니까 비록
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지만 당신이 내 여종과 동침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것이 내 자식이 될 것 아니냐. 지금 남편에게 제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차이가 뭐예요? 지금 뒤에 가서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사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사례는 아브라함의 아내지 않습니까? 본래 하란에서 살다가 남편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갈 때 왜 갔어요?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하신 언약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남편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것이야. 또 하나님께서 네 자식이 땅의 티끌처럼 많을 것이다. 네 몸에서 태어나는 자만 네 상속자다.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사례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압니다. 믿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하나님께서 출산을 허락지 않으셨다고 속단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남편에게 내 남편의 몸을 통해서 씨가 이 땅에 잉태될 수 있는 길이라는 게 뭐겠어요? 사라의 생각으로 볼 때 이것은 씨바지를 하나 넣어주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자로서 내 남편에게 씨바지를 주더라도 내 남편에게서 씨가 나오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겠다. 참 얼마나 그 갸륵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례 역시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남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믿긴 믿지만 자기식으로 믿는 것이죠. 사례와 아브라함의 가장 큰 차이가 뭔가?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었지만 자기 몸에서 자식이 태어나지 아니할 때 혹 양자를 입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사례의 차이는 뭔가?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습니다. 속단한 거예요. 이거는 내 남편에게 씨바지를 주는 것이 맞다. 2절 다시 읽을게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은 이의를 제기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노할 이유가 없죠. 어떤 의미에서는 아브라함은 그 아내가 고맙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관습상 씨바지를 가지고 오더라도 네 몸에서 태어날 자식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사례 이 부부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겠어요? 이 두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브라함과 사례의 주된 관심은 믿음의 본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과정에만 있었습니다. 본질을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 본질이 뭐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데 양자를 입양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몸에서 태어난 네 자식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너의 몸이에요. 그 너의 몸이 누구 몸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 몸 혼자의 몸만을 의미합니까? 사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례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치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남자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그러세요? 이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에게 가서 그 둘이 두 몸을 이루라고? 아니에요.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러분,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두 지체라도 하나님은 두 지체로 보시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은 한 몸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몸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을 하실 때 그 너의 몸은 누구의 몸이기도 합니까? 사례의 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믿었더라면 기다림 온대요. 남편의 몸이 내 몸이고 남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곧 일심동체인 나를 향한 약속이기도 함을 믿는다면 다른 인위적인 방법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례는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에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에서 생각하면 믿음의 본질은 기다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은 내가 인위적으로 정한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을 놓쳤을 때 사례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기를 염원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본질을 제쳐놓고 인위적인 방법을 구사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여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확인하게 됩니다. 여자의 역할이 하나님께서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자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아내의 도움 없이는 남자의 인생은 절대로 바르게 완성되지 않습니다. 남자의 인생이 바르게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남편과 한 몸을 이루는 아내, 자기의 인생이 불완전해지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 아내가 남편을 바르게 돕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모든 믿는 여성들은 남편을 잘못 도왔던 하와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와는 남편을 잘못 도왔습니다. 먹으면 안 될 금단의 열매를 자기가 먼저 먹고 남편에게 줬어요. 남편이 낙원에서 쫓겨날 때 여자는 낙원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같이 쫓겨났습니다. 왜? 둘이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자로 하여금 남편을 돕는 배필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리 고집불통 남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아내 말을 안 듣는 사람 같아도 결과적으로는 아내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사례 역시도 속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속단함으로 인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남편을 잘못 도왔습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아내의 도움을 받는 상대였기 때문에 그 잘못된 도움을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4장 1절에 지혜로운 여자는 자기 집을 세우거니와 미련한 여자는 자기 손으로 자기 집을 허문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해 볼수록 100번 타당하지요. 그죠? 그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그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삼권을 장악하고 있던 솔로몬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내 군대로 한 집이 흥하고 망한다. 내 권력으로 내 집안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집의 흥망성쇠가 여자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자기 자식에게 무엇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은 바로 세워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여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인간의 싸움 중에서 가장 큰 싸움은, 여러분 인간의 싸움 중에서 가장 큰 싸움이 무슨 싸움일까요? 워털루에서 나폴레옹과 웰링턴의 싸움? 2차 대전 싸움? 그게 아니고 인간의 싸움 가운데에 가장 큰 싸움은 여인이 자기 자신과 싸우는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여인이 말씀 위에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면 그 가정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인이 말씀 안에서 자신과의 싸움에 허물어지면 그 가정은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자, 3절 말씀 우리 보십시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가를 데려다가 그 남편에게 첩으로 준 때는, 지금 사례는 곧장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자기 여종 하가를 이제 남편에게 첩으로 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첩자 앞에 주 1번이 붙어 있죠. 그래서 1번 제일 밑에 주난을 보니까 히브리 말로는 아내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3절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 아내라고 되어 있죠. 그 아내라는 말과 사례가 그 여종 애굽 남편 하가를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첩하고 똑같은 단어 이샤예요, 히브리 말로. 그런데 우리말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하갈에 대해서는 첩이라고 임의로 번역을 했을 뿐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구별이 안 돼요. 비록 신분상으로는 사례가 주인이고 하갈이 노예이지만 당시 중근동 지방은 일부 다처제 사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씨바지로 자기 여종을 남편과 잠자게 함으로 인해서 그 여자는 노예인 동시에 사례와 똑같은 부인의 위치도 함께 가지게 되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아내로 줬습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지금 사례는 남편에게 임한, 다시 말해서 남편을 통해서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몇 년을 기다렸다고요?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린 겁니다. 1, 2년만 기다려도 오래 기다리는 건데 10년을 기다렸다면 참 많이 기다린 셈이죠. 그래서 사례는 이 정도 기다렸으면 충분하다. 내가 더 이상 뭘 더 기다리랴.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관습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판정하게 된 근거가 10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례 그들 몸을 통해서 자식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이때로부터 15년이 지나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례는 더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를 절대로 여러분들이 속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때를 속단하면 여러분들은 본질을 상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를 믿지 못하고 그 때를 여러분들이 결정하려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례는 10년이라는 세월을 많이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이 믿음인지를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릇된 수단을 강구하게 된 것이죠.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상황이 바뀔 때마다 인간은 바뀐단 말입니다. 어제까지는 분명히 사례가 내 여주인이에요. 하늘만큼 높은 내 여주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주인의 남편과 동침을 하고 그 남자의 자식을 턱 갖고 보니까 사례가 우습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멸시했다 하는 히브리말 카랄은 낮추어봤다 그 말이에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 남자의 부인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서 자식까지 가졌는데 자식을 갖지 못한 본처가 우습게 여겨질 것은 당연한 일이단 말이죠. 5절입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례가 왜 남편에게 자기 여종 하갈을 씨바지로 주려고 생각을 했습니까? 사례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는 출산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으니 관습에 따라서 씨바지라도 줘야 아브라함 네 몸을 통해서 자손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고 자기 식으로 믿고 씨바지를 줬습니다. 만약에 진정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례가 믿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씨바지가 아이를 갖고 난 뒤에 설령 자기를 업수히 여기고 속상하게 해도 참아야죠.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가 믿고 행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행하기는 했는데 자기를 쳐다보는 하갈의 눈빛이 달라지자 사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원망하고 모든 책임을 남편에게 전가하고 자기의 분노에 망령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까지 끌어넣었습니다. 뭘 느끼게 해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되고 바른 믿음으로 행하는 일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연결돼요. 그러나 믿음의 미명하에 인간적인 방법은 절대로 바른 믿음으로 연결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믿음과 무관하게 전개돼요. 뿐만 아니라 믿음이라는 미명하에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할 때에는 계속 인간적인 문제가 꼬리를 물고 이어져요. 인간적으로 하갈을 씨바지로 줬는데 그 하갈이 임신하고 자기를 보는 눈빛이 틀려지니까 기분 나빠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남편을 원망해요. 책임을 전가해요. 하나님 이름을 끌어들여요. 우리가 참된 믿음과 인간적인 방법을 구분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실은 이처럼 예기치 않았던 인간적인 문제로 확대 재생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6절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아브라함으로서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 길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데리고 잘 때는 이샤예요. 자기 부인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아이를 가짐으로 인해서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여종은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다. 이 여자가 아무리 이샤라도 당신이 주인이고 당신 노예다.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6절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그러니까 남편이 당신 노예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라.
그 순간부터 사례가 얼마나 하갈에게 몹쓸 짓을 했을는지는 우리 눈에 선이 보는 듯이 뻔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죠? 오죽했으면 하갈이 도망을 쳤습니다. 여러분, 하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첩이 되겠다고 신청을 스스로 했었나요? 꿈도 안 꿨던 일입니다. 주인이 시킨 일이에요. 자기는 주인에게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로 인해서 여주인으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당하다 못해서 도망까지 가게 되었으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죠? 사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라크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성경에서 사자 혹은 천사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뒤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를 본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을 지금 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현현하시는 제2위의 하나님 그리스도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성자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신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러분, 주어가 누굽니까? 여호와의 사자예요. 지금 하갈이 억울해서 여호와를 찾아 나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먼저 하갈을 찾아와서 만나 주셨어요. 어디에서? 광야 샘물 곁에서. 광야는 뭐죠? 아무도 없는 데입니다. 하갈이 주인집에서 도망을 쳐서 아무도 없는 광야길을 걸을 때 그의 고독과 절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마침 샘물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을 떠서 갈증을 풀고 그 샘 곁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이 안 보여요. 그런데 바로 그 하갈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8절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례의 여종 하갈의 이름까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 하갈에게 네가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모르셔서 물으시는 건가요? 아시죠? 하갈로 하여금 네가 왜 거기 있느냐?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끔 질문을 던져주십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주일 예배 시간의 주제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만은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이 시간 왜 여기에 있는가 자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어진 시간을 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하갈아, 네가 왜 지금 여기 있냐?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8절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사례가 대답했습니다. 내 여주인의 학대를 이길 수 없어서 내가 지금 도망오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인의 학대를 이길 수 없어서 도망왔습니다. 이것이 사례의 대답이고 하갈의 대답이고 그 당시 하갈에게 있어서 현실적인 해결책은 그것밖에 없었다고 확신한 것이죠. 도망가는 것 외에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거라. 하갈아, 여기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네가 있을 곳은 네 여주인의 수하다.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해라. 히브리 말로 아나라고 하는 것은 복종이라는 의미보다는 겸손해라. 네 자신을 낮춰라. 네 자신을 훈련하라. 너를 부인하라 이 뜻입니다. 너는 지금 사례에게 가서 그 사례 수하에서 너 겸손해져야 한다. 그 사례 수하에서 너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 그 사례 수하에서 그 상황도 네가 견딜 수 있도록 너 자신을 훈련해야 한다. 그 사례 수하에 있을 수 있도록 네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 왜 하나님께서 사례에게 이렇게 하갈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하갈의 법적인 신분은 노예입니다. 노예가 도망을 가면 일평생 도망자예요. 더더구나 노예 제도를 실시하던 그 당시 사회 속에서 도망간 노예는 체포당하면 목숨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건 네가 갈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의 신분은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부터 자유를 얻음으로 비로소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창세기 21장 이후에 보면 사라가 이삭을 낳고 나서 또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사이가 좋지 않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갈에게 자유를 줘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사례는 지금 그 상황이 급박하고 고통스럽고 견딜 수가 없어서 도망갔는데 이건 문제 해결 길이 아니에요. 그건 평생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네가 돌아가라. 그래서 그 수하에서 너를 부인하고 살고 언젠가 주인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때에 그때 벗어나라. 더더구나 지금 하갈은 아이를 가졌잖아요. 도망가면 그 자식은 평생 도망자의 자식이고 사생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집으로 되돌아가면 그 누구 자식이에요? 비록 서자일망정 아브라함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 자식을 위해서도 하갈은 도망가면 안 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늘 본질을 망각해요. 그래서 우리 편한 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본질을 깨우쳐 주셔요. 하갈아, 네 본질은 네가 있어야 될 때 있는 것이다. 그것이 너를 위한 길이고 네 자식을 위한 길이다. 본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때로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본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본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욕을 듣고 오해받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간에 본질을 지키는 것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너 지금 뱃속에 있는 그 아이의 후손들이 크게 번성해서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하고 똑같죠. 네 씨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네 씨가 세상의 티끌처럼 많아서 사람이 능히 티끌을 셀진대 네 자식도 셀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티끌을 셀 수 없으니까 셀 수 없을 만큼 많을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하갈에게도 주십니다. 왜? 비록 이 하갈의 자궁 속에 잉태된 그 씨는
사례의 그릇된 판단에 의해서 잉태된 생명이지만 그 생명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던 것과 똑같이 이 자식도 셀 수 없을 만큼 많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 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네가 그 아이를 네가 원치 않는 가운데에서 갖고 너로 하여금 아이를 갖게 했던 여주인으로부터 얼마나 핍박과 고통을 당했는지 나 다 안다. 그래서 네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해라. 이번이 붙어 있어서 밑에 주 이난을 보니까 하나님이 들으심. 이스마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누군가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바로 그 이름을 지어주는 대상이 자기의 것이고 자기가 책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죠. 하갈의 고통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심이라는 의미로 이스마엘이라고 지어라 이 이야기는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던 과거형으로서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귀 기울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라 해라. 12절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왕이면 이제 이 후손들이 서로들 화평스럽게 살고 오손도손 살고 평화의 씨앗들이 될 것이다 이러면 좋으실 터인데 이 자식들은 들나귀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민족끼리 형제끼리 서로 다투고 불화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비록 인간의 잘못에 의해서 태어난 자식이기에 그 자식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지만 그러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최절정기 때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처첩을 1,000명 두기까지 타락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잠언을 쓰고 전도서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다 용서는 받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생전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네 나라는 쪼개어질 것이다. 솔로몬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역사 속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분단된 그 기록을 우리가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 뿌리면 결국은 잘못된 열매가 거두어질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셈하심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람 민족과 이때로부터 14년이 지나서 태어나는 이삭의 후손 이스라엘 유대인들 간에는 지금까지도 서로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속단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더 중시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이렇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거울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13절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여기에서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지금 하갈은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뵀는고 함이라. 여러분 하갈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개무량하겠습니까?
여주인의 학대를 이기지 못해서 아무도 없는 광야길을 고독과 절망 속에서 걸어갔는데 그 광야에 홀로 서 있는 자기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고도 내가 어떻게 죽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감격해서 그 하나님을 뭐라고 이름 지어서 하갈이 불렀느냐 하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건 히브리 말로 엘 로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문법적으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고도 번역돼요. 둘 다 맞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살피고 계셔도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오늘도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15, 14절 이름으로 그 샘을 바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부엘라헤로이 앞에 3자가 있죠. 주 3번을 보니까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다. 이것이 하갈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피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나를 살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고 부엘라헤로이라고 지었습니다. 오늘날 이 우물은 하갈의 우물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마엘의 후손들인 아랍 자손들에 의해서 성역화되어 있는 우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 사람들에게는 하갈이 믿음의 어머니잖아. 그 어머니가 하나님을 그분들이 알라라고 부르는 그분을 만났던 셈이니까 이거는 얼마나 성스러운 셈이 되겠습니까? 15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갈이 되돌아간 거죠. 아브라함의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에서 이스마엘이라고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그 얘기는 뭘 의미해요? 하갈이 가서 다 얘기한 거죠. 내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터인데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실제로 하갈이 아들을 낳자 이스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한 지 11년째에 서자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속단했던 사례가 자기 나름대로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남편에게 시바지를 줬죠. 서자가 먼저 태어나게 됩니다. 사례가 그 하갈을 바르게 보지 못해서 학대를 하고 하갈이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갈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그의 자식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자식 또한 셀 수 없도록 많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하갈에게 자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부엘라헤로이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갈의 자식 이스마엘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여종은 하갈이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자유 있는 여자는 본처 사례죠.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하갈에게서 태어난 자식은 육체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자손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겠다고 약속은 해주시지만 그 이스마엘은 육신의 아들일 뿐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이어받는 약속의 아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약속 속에 들어있는 아들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분명히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태어난 그 이스마엘은 육체의 아들일 뿐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극동에 사는 우리 한국인인 우리는 유태인인 아브라함으로부터 피 한 방울 이어받은 것이 없습니다. 서로 지구 반대편에서 살고 민족도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이어받은 약속의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더 낫습니까? 아브라함의 육체의 피를 이어받았지만 육체의 자식으로 육체만이 번성하던 이스마엘이 낫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피 한 방울 받지 못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모든 약속을 이어받는 영적 자식이 된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이 영적 축복은 이스마엘에게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네 수가 많아질 것이다. 외적인 번성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외적으로 번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받는 약속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총이요, 선물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약속의 자식으로 약속의 유업을 잊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육체의 자식으로 태어난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 모자를 위해서 부엘라헤로이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면 하물며 그 약속의 유업을 이어받은 약속의 자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살피시는 하나님이 되지 않으시고 왜 당신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되시지 아니하시며 부엘라헤로이 하나님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뭐예요? 믿음의 본질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이라는 미명하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속단하고 인위적인 방법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기다렸지만 그의 생애에 그가 낳았던 자식은 한 명, 적자는 이삭 한 명이죠. 이삭으로부터 난 자식은 야곱과 에서 단 두 명, 그 정통성을 이어받는 야곱으로부터 태어난 자식은 12명. 아브라함은 자기 생애에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400년 후에 출애굽할 때 그때 큰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이후에 단 한 번도 큰 민족이 되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본질을 그 이후부터 지켜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이어받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본질, 기다림을 잊지 마십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분의 때를 기다리십시다. 그분의 때가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아름다운 모양으로 결실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기식으로 믿어서 남편에게 씨바지를 주고 하갈이 사례의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스마엘을 먼저 잉태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단지 육체의 자식일 뿐인 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삶을 살펴주시고 부엘라헤 로이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피 한 방울도 이어받지 않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유업으로 이어받는 약속의 자식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살피시고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고 항상 살아계시는 부엘라헤 로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속단하는 우를 범치 말게 도와주시고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의 본질, 인내의 사람들, 기다림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모두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약속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